거의 그 송강사까지 모두 그 강들을 스님을 대신해서 이제 전법에 진력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기 대학원장을 맡고 있지만 스님의 정강 제자이고 또 시자로서 그렇게 소명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 도화사 강주심 주의생께서 스님의 법어사 강주하실 때 제자 스님이십니다. 오늘 그 스님 모시고 그 아름다운 법회가 되도록 그 같이 공부합시다. 다음은 상강례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강을 해주신 로비 큰스님께 목탁에 맞춰 3대를 올리겠습니다. 팔공총님 동아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을 개설한 지 언 10년이 가까웠습니다. 그전 주지 성문스님이 마침 이 자리에 임석했는데 성문스님이 주지를 할 때 그때 동아사의 그 어떤 공부하는 분위기를 살리고 또 사격을 좀 높이자고 하는 뜻에서 어렵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이제 한문불전승가대학원이 개설됐는데 그나마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면면이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져서 이번 학기에는 보니까 스님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동참을 했습니다. 처음 내가 그 승하대학원 원장 소임을 맡았을 때는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았을 때 많이 발전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번 학기를 계기로 해서 스님들이 좀 더 분발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이번에 특강 시간을 왕복설을 가지고 특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천하에 많고 많은 글이 있지만은 또 천하에는 많고 많은 책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제일 가는 책을 꼽으라면은 당연코 화엄경을 꼽을 수밖에 없고 그 화엄경을 가장 잘 연구하신 청량국사께서 그 80화엄을 간추려서 서문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은 참으로 명문 중에 명문이고 또한 그 깊이가 너무 깊고 깊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느라고 했지만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실정이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경향 각지에서 많이 참석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스님들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서울서도 또 부산서도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들이 왕복서 공부 한번 하고 또 팔공산의 공기도 좀 쏘이고 그래서
마음의 치유도 좀 하는 그런 그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새로운 책이 나왔을 때마다 늘 하는 게 있어요. 점안식입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점안식 하면 상당히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준비도 또한 많이 하게 되고 그 참 복잡한 의식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 점안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 이번 책 서문을 펼쳐주십시오. 서문을 우리가 소리 내서 다 같이 한번 읽는 것이 저는 수십 권 아니 백 권이 넘는 책을 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뭐 출판 기념회를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다면은 여기 저 성문심 그 팀에서 직지신체 요절이라고 하는 그 직지를 출판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그 출판 기념회를 한 번 했고 그 나머지 100여 권이 넘는 책은 한 번도 출판 기념회를 한 적이 없고 단순하게 이게 서문 읽는 것으로서 점안식을 대신했습니다. 서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한글로 번역하고 강서를 덧붙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화엄경 왕복서는 워낙 천하에서 제일 가는 명문인지라 긁어서 부스럼을 내는 것과 같아서 재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원래 화엄경 그 양이 10조 95,048자라고도 하고 13천 대천세계 미진수 개송과 일사천하 미진수 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또는 60분입니다. 이것을 다시 축약한 것이 그리 생각하는데 그 하나는 80년 화엄경에 대해서 그 구성과 형식을 110개송 70자로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서 화엄경 약찬계입니다. 둘은 화엄경에 밝힌 이치를 30개송 210자로 설명한 것으로 법성계입니다. 셋은 화엄경의 형식과 이치를 770자로 모두 함께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곧 왕복서입니다. 화엄경은 너무나 압축하고 압축한 글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서툰 솜씨나 이를 번역하고 강설하여 뜨지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여 서문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문에서는 화엄경은 일체 존재의 근본 체성을 높이 들어 표시하였습니다. 제2문에서는 어떤 환경을 특별히 찬탄하였습니다. 제3문에서는 교회의 주인인 북진 부처님은 생각하여 아이의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제4문에서는 환경 그 설법하는 의식이 넓고 두루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5문에서는 환경의 말씀은 근본과 진화를 모두 갖추었음을 밝혔습니다. 제6문에서는 환경의 지치는 깊고 미묘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7문에서는 환경의 이익을 이루니 몰록 뛰어넘었음을 밝혔습니다. 8문에서는 화엄경 가르침이 내고 심원하며 찬탄하였습니다. 제9문에서는 증양 스님께서 화엄경 만난 것을 감격하고 경사로 여김을 밝혔습니다. 제9문에서는 화엄경의 이름과 제목을 간략히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증양 스님께서 화엄경 만난 것을 크게 감격하고 경사로 여김을 밝힌 부분에서는 몸을 바쳐서 그 죽을 곳을 얻었으며 생각을 다하여 그 돌아갈 곳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환경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감동하셨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환경의 위대함에 대해 드넓은 바다의 한 방울의 물 정도는 짐작하리라 믿으면서 서문의 서문을 이것으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팔쪽 그 차례를 쭉 한번 봅시다. 그 굵은 글자 고딕체로 쓴 것은 앞에 서문에서 읽은 그 신문 다 잘 드러나 있죠. 그 가운데 제 6문에 보면 지치현미라고 해서 지치가 깊고 미묘하다라고 한 이 내용이 딱 6문 중심에 와 있을 뿐더러 내용도 상당히 그 페이지 수를 우리가 보더라도 많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10가지 입장에서 해석해 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상당히 많고 이것을 제대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흡족하도록 설명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수십 번 많은 사람들의 그 설명을 보았지만은 정말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원리가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그렇게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입니다. 저기 용학스님 이 마이크를 하나 들고 이 서문을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시오. 나와서 마이크 들고 그 다음에 넘겨서 10쪽을 넘겨주십시오. 아무거나 하나. 아 그건 아니다. 그럼 이거 일로 왔어. 용학스님 왕복순 말씀. 예, 그렇지. 용학스 과목은 빼고 원문만 낭낭한 음성으로 전체 읽으면 우리는 대중들은 가만히 따라 읽다가 중간쯤 넘어가면은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작. 대방광불하음경왕복설아당 청량상대하음사상문진간수략 왕복이무제나 동정은 이러리라 중로이유여하고 조선사이정출장기도법회여여 구여영미하고 소학신경하며 국민신성하
803 자락에서 해는 리언 넘어가고 선선한 바람은 이 강당에 불어와서 정신을 맑게 하고 천하의 명문 왕복서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고 있으니 이것이 그대로 화장장은 세계고 또 우리 불교가 또 부처님께서 이상하시던
바 그러한 그 사후 대중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참 우리 불가의 본래의 모습이고 본래 이러해야 하거늘 그동안 정말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너무 헤매고 너무 옆길을 돌고 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도 늘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자주 모여서 내가 설한 경전을 가지고 늘 토론하라. 그리고 늘 함께 외우고 반복해서 외우고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깊이 담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가 설한 가르침을 자주 모여서 토론하고 반복해서 외우라.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티벳 불교를 우리가 보면은 그 티벳 스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경전을 토론하고 손뼉을 치면서 또 염주를 휘두르면서 마치 싸움이라도 할 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티벳 불교는 스님들의 그런 그 토론하는 모습 빼고는 달리 이야기할 게 없죠. 또 각자가 이제 있을 때는 그냥 끊임없이 서당에서 천자문 읽듯이 몸을 흔들면서 경을 읽고 그리고 모였다면 단 둘이라도 모였다면은 경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모습, 그것이 티벳 불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 보입니다. 그 내가 티벳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티벳어를 여러 해 공부하고 티벳의 저 시골에 가서 살다 온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박수치고 손뼉을 치면서 염주를 흔들고 막 그냥 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명제를 하나 두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왜 그러면 손을 가지고 그렇게 그 박수를 치듯이 박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걸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뜻이 있답니다. 이것은 이제 고집, 이것은 때리는 것은 멸도래요. 그걸 이야기 들으니까 야, 그거 근사하구나. 결국은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를 우리가 성취해서 누리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형식을 그렇게 이것은 고집이고 오른쪽으로 치는 것은 멸도다. 그리고 고집을 없앤다는 거예요. 고집을 없애고 멸도를 말하자면 살려내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그런 것도 같이 많이 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처럼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런 시간을 우리 사분 대중들이 함께 가지니 이것이 참 우리 부처님 제자의 본래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여기서 2박 3일간의 이러한 시간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표본이 돼서 각자 돌아갔어도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한다면 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부처님 만나서 불교에 귀의해서 이러한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